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장면입니다. 제가 우리 송정 해수욕장의 해초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초를 자 어떤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 해초입니다. 해초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두껍게 사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많이 두껍게 사이가 있거든요.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우스운 거는 이 해초가 밀리 나와서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자체가 얼마나 빨리 치아지는 게 관건이겠죠. 그렇죠? 빨리 안 치아지면은 이게 자체는 막 파래가 깔거든요. 자 여러분들 지금 요런 데 보면은 깨끗합니다. 자 요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이 깨끗하거든요. 자 요게를 제가 요 신발자국이 있는데 보이시죠? 여러분들 여기 신발자국인데 지금 딱 보이시죠? 한번 봐볼게요. 물컹물컹합니다 이게. 물컹물컹합니다 여러분들. 이렇게 물컹물컹합니다. 요 안에는 해초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. 요는 안에 지금 제가 발로 눌리면은 물컹물컹하고 들어가지요.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해초가 있다고 보시는 게 답입니다. 지금 해초가 쫙 이렇게 봄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말밀리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저께 물 속에 있던 거 그거는 거의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많이 나온 것 같고 이번 태풍 때는 그렇게 해초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제가 같이 한번 다녀보실까요? 아이고 이봐 여러분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발 북북 들어가지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발이 붕붕붕붕하게 들어갑니다. 그쵸? 이게 이 속에는 해초가 전부 다 있습니다. 이 속에는 해초가 전부 다 있습니다. 아. 이래. 여기 이제 얼마나 빨리 치아지냐. 이게 문제인데. 자, 여러분들, 월요일 오후부터 태풍 영향이 있답니다. 여러분들 각 가정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딱 지금 제가 신발을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신발을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. 이런데 보면은 잘 보면은 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 끝을 제가 한번 빼어 드릴게요. 자 이렇게 지금 많이 쌓여가 있습니다. 포가 나시죠. 이렇게. 내가 왜 이런 거를 일례 촬영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. 해운대 구청에서다든지 저 영상을 다 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. 빨리 좀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. 와, 아이고 북신북신해. 여러분들 저 발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와, 푹푹 들어간다, 푹푹 들어가. 푹푹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이런데 잘 보면은, 그 종이돈 같은 것도 막 떠밀려 오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. 한번 찾아볼라 했더만은
아따 어저께는 곰팡이가 그 굉장히 많더만은 그 곰팡이를 누가 다 조져서 갔는 것 같습니다. 이 곰팡이가 굉장히 지금 많았었는데 곰팡이도 누가 다 조져 갔어. 와. 짠,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게 보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 해초 봤지요? 해초, 이거, 내가 왜 촬영하느냐 하면은 동네 살기 때문에 송정에 제가 사시잖아요, 그렇죠? 그런데 이거를 빨리 안 치우게 되면 파래가 날파래 같은 게 엄청할 겁니다. 말도 못하게 끌거든요. 그래서 해운대 구청의 자체 내에서는 저 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그래 이거를 빨리 치우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는 거예요. 제가 다른 점은 없습니다. 자, 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또 같이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. 아, 다 푹푹푹푹 들어간다, 아마. 푹푹푹푹 들어가야 여러분들. 그래도 앞에 태풍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, 지금도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, 물에 보시면은, 지금도 현재는 해초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번 태풍 때 해초들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. 안에 지금 물 안에 까만 게 전부 다 지금 해초입니다. 저 애들이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여기에만 지금 조금 있고 애들이 자꾸 이제 밀려 나거든요. 밀려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조금 더 다녀봅시다. 어저께 좀 안 치웠더라면 지금 요 백사장이 엉망일 건데 어저께 많이 좀 치우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나섭니다.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밤새 이제 밀려왔다 하는 거거든요. 아, 요번 또 태풍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또 밀려 나올란지. 이렇게 굉장히 또 굵게 있거든요, 여러분들. 모래에 많이 파묻혀가 있습니다. 모래 속에 지금 많이 파묻혀가 있어요. 좀 물컹물컹 하는 자리는 전부 다 그 모래 속에 들어가가 있거든요. 이 해초들이, 얘들이. 아, 또 많다. 여러분들 바닥에 쫙 깔린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바닥에 무추가 지금 많이 깔려가 있거든요. 와, 또 푹신푹신해. 또 침대 건네. 너무 푹신푹신한 게네. 자, 여러분들 이거 치우자 그러면 사람이 엄청나 붙어야 되거든요, 여러분들.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. 이렇게 또 굵게 사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또 굵게 사 있거든요. 이렇게 작년 게 태풍 때는
아, 작년 계단다. 한 2, 3년 전에 태풍 때는 거의 내 키에 막 먹도록, 내 키에 막 먹도록 이 애들이 이래 차 있었습니다. 아마 양이 얼마나 하겠습니까? 그렇죠? 양이 굉장히 많겠죠. 요것만 하도 차 돈수로 따진다 하도 많을 건데, 여러분들. 머릿속에까지 다 파내야 되겠네. 그렇죠?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가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참, 태풍이 여러기다 가는 게 이래 무섭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번 태풍에 어쨌든가 각 가정에 안전입니다. 미리 사전에 한번 더 둘러보시고 하는 게 좋겠죠. 자, 여러분들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이제 또 아까 전에 내 나올 때만 해도 비는 안 왔는데 이렇게 요 조금씩 이렇게 모단한 거는 어저께 작업했던 거네요, 여러분들. 어저께 작업했던 자리고, 그래가지고 여러 개 이제 하면은 이제 마다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들고 나가서 버리는 거거든요, 차로. 자, 여러분들 저 밑에까지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. 아, 다 비가 꽤 떨어진다.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해초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. 진짜 해초가 내뺄 게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반찬에 진짜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와요. 바다 해초 이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진짜 먹을 것 많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비 온다. 요번에 태풍에서는 비도 많답니다, 여러분들. 앞에와는 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전영민입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송정의 해수욕장에 돌아다니면서 해초를 촬영을 해봤습니다. 이 해초 자체는 빨리 치아져야 되거든요. 빨리 안 치아지면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그 파래이고 많이 꺾게 됩니다, 날파래들이. 자,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 비 오셨거든요. 영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가 오십니다. 비가 지금 이제 빗방울이 좀 굵어지고 있습니다. 많이 굵어. 저도 피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음 태풍에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한번 좀 나와서 촬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뭐 내일도 또 다른 영상도 올라가겠지만은 태풍 때 한번
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영상 마칠게요. 빠이.